네, 목금토일월 올 한해 이제 닷새 남았습니다. 어느 해보다 LA 한인 사회는 역동적이었습니다. 변화에 대한 요구가 크게 일어났던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. 미국 사회 주인으로서 한인들의 요구가 본물을 이뤘던 해이기도 했습니다. 모이고 또 모여서 흘러가야 합니다. 노숙자 쉘터 반대, 한인타운 불리한 반대, 그리고 우길기 철거 요구. 이제 또다시 시작입니다. 마지막 남은 닷새 동안 보다 단단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. 이 말씀 마치겠습니다.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.